영어 노래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?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? 둘 다 잘해요. 지금 불러봐도 돼요? 아, 그래, 불러보세요. 이야. There's a pain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much better than tomorrow and there's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e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'll be watching you yeah. ABC 송을 한다고 했어. 아, 그 ABC 송을 영어 노래하니까 ABC 송을 한대요. 꽃갈 모자 A, 볼록볼록 B, 꽃무라니 C, 반달 모양 D, 지그시네 E, 도끼빛 F, 시와 기억 만나지 사다리 H. 아, 잘했어요. 중요한 건 영어 노래인데. 다 알아들었어? 아 좋은데요. 야 담내를 종혁이 한번 ABC 보여라. ABC 노래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ABC하고 전혀 다른데요. ABC, D, E, F, G,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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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, M, N. 정말 노래도 잘하는 사제 가능한 우리 준이들과 함께 붐빵 출발! 한번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. 김웅주 씨,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? 오늘은 부모님께 저희들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네네. 요즘 내 아이를 볼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물어봤는데 얘기를 뭐 잔뜩 써놨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해결을 해보죠. 그럼요. 이 자식 키우다 보면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아이들은 정말 걱정 보따리예요. 네. 집 밖으로 나가도 걱정. 그럼요. 집에만 있어도 걱정. 맞아요.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. 여기에 조언을 해주실 심리학 박사님 한번 모셨습니다. 우와. 우리 최창호 심리학 박사님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저희 뭐 어떻게 부부방을 자주 보셨나요? 아 자주 봤죠. 아하. 우리 지금 제가 늦게 결혼해서 네네. 아들이 이제 다섯 살인데 아~ 둘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퀴즈 내는 퀴즈 맞추고 아, 스피드 퀴즈. 아, 붕어빵 나오려고 이제 연습하고 있어요. 스피드 퀴즈. 알겠습니다. 오늘 좀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혼자서는 못해요. 혼자서는 못해요. 아이들은 못해요? 혼자서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썼습니다. 아 그래요. 은유리가 이제 아홉 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어허. 집에서 진짜 많이 다 해줬어요. 어허. 근데 이제 아홉 살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 할 만도 한데 어허. 지금도 엄마가 씻겨주고 어허. 밥 떠서 먹여주고 아이고.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가면은 네네. 자기가 혼자 안 나와요. 불러요 엄마를. 아, 뒤처리하라 해달라고. 똥꼬 닦을 닦아달라. 아, 그래요? 지금도 엄마 다 넣었어. 이렇게 안 나오고 4살, 5살 불러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너무 9살인데 큰일 났다 이거죠. 아니 아니 저 언니 그 저 지금 아빠 말이 사실이에요? 엄마한테 네. 엉덩이도 닦아달라 그래요? 네. 왜냐면요. 왜? 왜냐면요. 아 진짜 오래 왜 시켜? 오늘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괜찮아 괜찮아. 괴로워하네. 왜냐면 저 심리학 박사님 오고 계시니까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네. 순서를 좀 바꿔야겠는데. 아니 괜찮아 얘기해요 지금. 왜냐면요 제가 닦으면요 네. 느낌이 제대로 안 닦은 느낌이 나거든요. 네. 그리고요 제 똥이 황금똥인지 아닌지 엄마한테 구경하라고 부르는 거예요. 아, 똥 구경하라고? 그리고요 네. 제가 만화에서 봤는데요 황금똥을 싸면 건강하다고 이거 자랑하는 거래요. 그래 근데요 제가 맨날 황금똥을 싸거든요.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. 아 진짜 자랑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자랑 안 해도 되겠는데. 아 그만 자랑해도 되죠. 그거를 매일 확인하라고 하니까. 자 그 은율건 밥도 먹게 달라 그래요? 그거는요. 네. 제가 팔이 아프잖아요. 야 은율아. 너 게임할 때는 한 시간 동안 너 팔 마비될 때까지 하면서 왜 아파 밥 먹을 때는? 아니 게임할 때 힘을 다 써서 팔이 아픈 거야. 밥 먹을 때 그래서 아픈 거야?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은율근. 책가방, 가방은 은율근이 싸요? 그건 엄마가 싸요. 그런데요 저 언제 혼자서 짠 적 있어요. 그때그때 달라요. 아 그래요? 제 한 번 쌌어요. 그러니까 지가 한 번. 야, 이거 옷은 혼자 입어요? 옷도 엄마가. 그런데
저 언제 옷 혼자서 입은 적 있어요.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. 옷도 태어나서 한 번 입어봤어요. 아, 진짜요?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게 저번에 제가 학교를 갔어요. 갖고 이제 친구들하고 나오길래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집에서 친구 둘하고 짜장면 시켜주고 저는 은행을 갔다 왔거든요. 은행 갔다 와서 중국집에서 뭐 하고 있냐 딱